피해자, 이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그 위안부 이 우려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. 제가 그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잖아요. 후보자 한 분에 대해서 이런 후보자 한 명의 발언이지만 어떤 성범죄 의미에서는 정보는 공식적으로 아까 윤석열 말씀드린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과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.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아 주실 의무가 지금 차관님한테 있는 거거든요. 후보자 한 개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왜 적절치 저가부의 않죠? 입장은 분명히 말씀.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왜 적절치 않죠? 고위공직자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? 우리 여가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네요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수 방통위원장 임명하셨는데 이 그 청문회 때 후보자 발언 중에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란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긴 했는데 또 그중에 하나가 저는 여가부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. 그 위안부 이 피해자 어르신들 관련된 발언 중에 논쟁적 사안, 뭐 개인적 사건, 개별적 사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분노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여가부가 뭐 이 관련된 법도 있고 관련된 사업도 하시니까 차관님께서 이 방통위원장 아니면 우리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피해자 이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위안부 피해자법은 그 일제 강제로 이분들이 동원돼서 성적 학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개별적 사안이나 개인적 사안은 아닌 거죠? 예,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죠. 여가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 아니, 그러니까 여가부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법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럼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 노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그 법을 정말 제대로 시행하시는 거고 차관님도 제대로 역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? 이거에 입다드시면 그게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? 그 위안부 이 우려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. 제가 그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잖아요. 후보자 한 분에 대해서 이런 후보자 한 명의 발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범죄 정보는 공식적으로 아까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과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.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아 주실 의무가 지금 차관님한테 있는 거거든요. 바로 잡아 주시죠. 많은 국민들 보고 계세요.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이 지금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발언 잘못됐다. 아, 지금 말씀드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윤석열 정부 고위직 공직자들이 위안부 어르신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.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가부가 앞장서서 입장 내고 교육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. 이 얘기가 너무나 정상적인 역할 아니십니까? 어려우신가요?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저희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. 아니 그래서 차관님이 역할이 그 지금 그 예, 뭐 역할을 정정하시고 그거 잘못을 잘못이라고 확인하시는 일이 바로 얘기한 그 위안부 피해자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후보자 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? 개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왜 여가부의 적절치 않죠?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왜 적절치 않죠? 고위공직자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? 장관급 공직자가 이야기하면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? 잘못인데 너무나 명백한?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딴 얘기 좀 할까요?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뭐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면서 저는 대통령의 직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명백한 형법 122조 직무유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
이 장과 공석 상태가 사실 공석 그 자체로만 보면 뭐 일부 어느 정도 기간에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방임, 직무 권한에 대한 포기를 하고 계신 건 대통령이 명백하게 직무유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석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직무가 공석이 그냥 일부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. 뭐 20일, 30일 뭐 이럴 수 있죠.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인사권 그 권한 앞에 있는 인사 관련된 직무를 포기하고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어요. 명백하게 방임하고 포기하는 행위는 사실은 헌법상 범죄고 공수처 수사사항이요. 사실은 대통령만이 아니라서. 예.